샬롬 아베림.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 약간 데뷔로 이렇게 수련회에 서게 됐는데,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선포될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 찾기 전에,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찾기 전에 제가 조금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벌써 수련회를 시작한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시간이 너무너무 아쉽지만 또 매순간 부어주시는 은혜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수련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샬롬 아베림이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원 단톡방에서, 작전실 댓글창에서 항상 샬롬 아베림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혹시 샬롬 아베림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맞추면 제가 잠이 올 밤에 설교를 버티실 수 있는 짱 서열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졸리실까봐 젤리를 한가득 가져왔거든요. 제가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들었어요? 진영이 맞춰보세요. 비슷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샬롬은 평안이 맞거든요. 근데 뒤에 하베림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샬롬인데 하베림을 알아야 돼요. 하베림 뭘까요? 하베림. 정말 없나요? 그 샬롬이고요. 다들 네. 오, 비슷한데 당신이 아니라 좀더 가까운 사이예요. 선생님, 조원들한테 힌트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과연 뭘까요? 우리의 옷에 힌트가 있습니다. 맞춰볼 사람? 어이구. 성찬이. 맞습니다. 받아가세요. 네. 샬롬 하베림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여 평안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가족아 평안했니? 약간 이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 혈연이라고 하죠. 다들 피가 섞인 가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다들 오늘 아셨으니까 앞으로 샬롬 하베림 할때 조금 더 뜻깊게 인사하실 수 있겠죠? 네. 샬롬 하베림. 예, 그러면 좀 분위기를 풀겸 저희 너무 뜨겁게 찬양 잘했지만 앞뒤 양옆 너네 조 우리 조 너네 형 우리 형내 동생 이거 다 샬롬 아베림이라고 인사해볼까요? 네, 샬롬 아베림, 샬롬 아베림. 네, 이미 특전사 작전실에서 공개되었는데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수련회 브레이킹이라는 주제를 제가 의견을 내었고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 목사님께서 이 브레이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모두 부수다라는 주제 안에 어떠한 기도와 말씀이 숨어져 있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다니엘 2장 34절로 3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세요. 다들 성경책으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보고 이 말씀과 연관될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다들 아시죠? 아까 다니엘서 2장 암송하기 전에 한별조언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었는데 짧긴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 큰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보이세요? 저 신상, 저 모양이었거든요. 금 머리, 뭐라 하죠? 어깨와 배.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지? 허벅지. 네.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발은 흙과 철이 섞인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발인데, 이 우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부서지고 있죠? 부서지고 있죠? 이 부서지는 게 돌이 날라와서 이거를 빵! 부셔요. 발을 이렇게 꽝!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우악! 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 돌이 뭔지 우리 오늘 알아볼 건데, 여기서 보면 34절 볼게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뜨인 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손대지 않고 뜨여진 돌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구약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요.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어, 지우. 어, 딩동댕! 맞아요. 꼬멜탱 받아가세요. 맞아요. 십계명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을 뜨셔가지고 글씨 써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뜨셨던 돌인데 그것 외에 지금 이 우상을 부시는 돌이 사람이 손대지 않고 그냥 날라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십계명은 곧 말씀이고 율법이잖아요. 근데 십계명, 말씀, 말씀은 육신 되신 예수님. 그럼 이 돌은 뭐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 쉽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걸 부서뜨리는데 그 돌은 흰돌 대신 예수하시고 내일 금요일 날 김석 전도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이 돌, 우상이 금, 은, 동 여기를 다 상징하는 나라들을 배워보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따로 안 짚고 갈게요. 스포당하면 재미없으니까. 대신에 이 모든 나라들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부수신다는 거예요. 또 내일 또 박영민 목사님께서 이 우상으로 엔드타임을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이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부술 때도 우리의 힘, 뭐 우리의 능력, 뭐 우리의 의, 그냥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부서지는 거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하나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다니엘서 2장 34, 35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아까 이거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말씀 찾을 때 이 말씀 찾았는데 다른 말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사람? 어, 은준이. 땡땡, 땡땡, 그 암송 말씀. 세준이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어? 어? 몇 절? 어, 정민이. 오, 딩동댕. 받아갔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아,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주세요, 모두. 그럼 같이 이것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게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롤이잖아요. 롤을 보면은 상대 진영에 있는 집을 막 부숴야 되잖아요. 그 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은 상대 진영을 부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영을 부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더 재밌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아이템만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다 부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견고한 진은 뭘까요? 그 개념은 알겠는데 견고한 진이 뭔지 솔직히 조금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알게 됐어요.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4절. 4절에 보면은 견고한 진이 나오죠.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견고한 진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이 다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생각, 그런 것을 견고한 진이고,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세상적 세계관을 지닌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복음적 성경학자분들은 사탄이 성경을 부정하는 이념, 철학, 교육, 과학 등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랑 너무 가까운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세상적 세계관을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분야에서 좀 유능하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의 그 명성, 막 권위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끔 만드는 작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여 나갈 건데요. 잠언 21장 2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2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용사가 되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견고한 진을 허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본격적으로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견고한 진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건 다들 아시죠? 휴거 마지막 때.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그냥 환란의 직행이었을 텐데 우리에게 그 열차에서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기회가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죽어서 천국 뿅 예수님 와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갑자기 나팔을 막 불어서 제비나 지호야 은혜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슉 해가지고 팍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우와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휴거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니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데려가신다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싫어하겠죠 사탄이.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론들의 가라지 좀 함정들을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준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저도 어려운 거예요. 막 환란 후 막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어거스틴이 어쨌고 저쨌고 너무 어렵고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론만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종말론은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장하고 계신 종말론인데요. 들어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환란 전 이론입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시작. 역사적 전천년주의 환란 전. 뭔가 좀 느린데? 다시 한번. 역사적 전천년주의 환란 전. 마지막. 역사적 전천년주의 환란 전. 맞아요. 전천년주의.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땅이 새로워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전천년 이런 뭔가 약간 천년 전에 뭐뭐뭐뭐 약간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죠. 맞아요. 그렇게 다들 생각하셨죠? 예. 맞는데요. 바로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뿔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 좋겠고 천년왕국 전에,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흰 돌이랑 뭔가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죠? 그 돌이 우상을 부시고 아까 그 다니엘서 35절에 온 땅에 퍼져서 통치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전에 오셔서
다스리신다. 이게 전 천년주의고요. 환란전은 뭐냐? 전 천년주의 중에서도 천년왕국만 전이지 환란 중간에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환란을 겪지 않고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믿고 그게 가장 성경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환란 전도 그러면 환란 전에 뭐뭐뭐뭐겠네? 맞아요. 환란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제가 아까 말했죠? 제비나 은혜야 하면서 예수님 부르셔서 슉 끌어올리는 걸 휴거라고 하는데 그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신다는 이론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요. 이 환란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 그냥 환란, 내 삶의 광야 이게 아니고 7년 대환란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어마무시한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대환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자극이 되셨다면 돌아가셔서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제대로 된 이론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이게 잘하셔가지고 엄청 설교가 길어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환란전. 네, 맞습니다. 이따가 조별 모임 할 때 선생님들이 다 물어보면 다들 대답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혹시 약간 그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나? 이럴 정도로 세상이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징조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인이고 발자국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우리 눈앞에 왔을 때 준비되지 못해서 낙오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을 부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부수냐? 아까 말했죠? 흰돌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의 겉,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견고한 진을 부서뜨려서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아까 철로 역정 봤잖아요. 그 말씀의 검으로 용을 이렇게 팍 찔러가지고 용이 으악 하고 죽었잖아요. 그 용이 사탄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강 무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냥 수련회 때만 내 견고한 진을 부수고 돌아가면 사탄들이 다시 이렇게 스멀스멀 와가지고 여기 자리가 비어있네 이러고 다시 막 진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에서도 말씀의 검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되게 어젯밤에 기도를 하다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가 있는데요. 견고한 진이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하트가 있으면 여기에 두 통로랑 두 문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드는 예시예요. 실제로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적인 사람, 영혼은 아니니까요. 하나의 통로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통로는 세상적 세계관, 마귀의 유혹,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인데요.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막는 통로를 막는 문은 말씀의 검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막는 문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주세요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이 이렇게 사라져 녹아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는 성전적 세계관을 계속 막지 않는다면 말씀이 없다면 한마디로 이 안에서 예수의 보혈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아잇! 더러워서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없네 이러고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차단하고 말씀의 검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모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충만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환란 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세상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시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수련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감정적으로 잘 휘둘릴 수 있는 나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청소년 시기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요동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아까 바스 했잖아요. 요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들 찾으셨나요? 그러면 같이 이것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부분을 다 찔러 쪼개서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수련회 와서 아 재밌다, 아 유다의 사자 할렐루야 이거 하고, 아 은혜 받았다, 아 주여 주여 이거 하고, 아빠 아빠 이거 하고 돌아가서 말씀을 안 읽는다? 리셋이에요. 경관진이 지금 부서져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면 쉽게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경관진이 부섰죠.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육을 다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볼 건데요.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이 견고한 진을 부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거짓을 믿고 거짓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견고한 진을 계속해서 마음에 구축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견고한 진,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싸우는 부에? 잠깐만요. 5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적어왔나 봐요. 맞아요. 이거. 다 같이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6절에 아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그 사로잡은 후에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우리가 이제 경관진을 보셨어요. 그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철로역정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좁고 험한 길인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좁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 길이 좁은 길처럼 안 느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안한 길로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안에 내 의가 너무나 강한데 그 길로 걸어가려 한다면 그 길은
완전 이렇게 걸어야 되는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나 자신도 씻어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는 내가 이제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신분은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원 군대가 마지막 때에 나팔이 불 때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 들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만 읽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1:1 비율로 잘 유지되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고 방언을 선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방언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나온다, 오늘 밤에 완전 울르르르르 이렇게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새 방언으로 내가 다시 새 방언이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예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복종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막 신나서 뛰놀고 신나서 눈물 흘리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음악들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리고 하는 그 찬양도 그냥 지나가는 노래, 신나게 그냥 우리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 여기서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찬양이 영적인 세계의 진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다시 찬양할 때는 진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 되게 부끄러워했거든요. 근데 제가 축제 예배 때 하시는 거 보면은 제 신발이 벗겨지어도 모르는 정도로 그냥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옛날에 저였다면 그 모습이 스스로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면서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내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감사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 가사 있잖아요. 밭에 밤추인 보화처럼 천국을 딱 발견하고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쥐어주셨을 때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오래 기도할수록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붙는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더 많은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도 견고한 진이 부서져 내립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면 견고한 진을 다시 세우려고 사탄이 들어와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말씀 읽으니까 사탄이 세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세상적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꾸는 기도용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올해도 1학기를 시작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학, 2학기 바쁘게 보내겠지만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쥐고 세상을 쥐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세상의 주인을 따르겠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을.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아세요? 방송팀 불 좀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기 멋쟁이 준서 선생님께서 반주를 해주실 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던 세상적 세계관이 있다면 주님 오늘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깊게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이 시간 모두 씻어내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지금 달려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랑 약속을 갔는데 저기 친구가 있으면 너무 반가워서 막 은혜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기서 예수님이 달려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때 예수님 이러다가 자버리고 이러다가 그냥 꾹 다물고 있고 마음으로 딴 생각하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오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러고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건데 이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시죠? 진짜 부르짖을 수 있으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